내가 책 보는데 방해한 하지 안 하는 거. 이제 김윤숙 씨의 가장 그 라이벌은 누구였습니까? 그때 당시에. 라이벌. 없었을 것 같은데. 독보적인데 이제. 너무 착한 목소리로 없었을 것 같은데. 그러시니까 너무 재밌잖아요. 저하고 이제 같은 또래들이 되게 많잖아요. 네. 그 성이 다른 미숙 씨도 있고. 전진아 씨. 인화. 인화는 한참 후배긴 한데. 네. 인화 씨도 물론 있고. 솔직히 전인아 선생님과 선생님 두 분 중에 미모는 누가 우위라고 생각하세요? 엘레강스한 대표주자 두 분이시죠. 알면서 뭘 물어봐. 알면서 눈치가 없어. 물어보지 마세요. 쓸데없는 건. 근데 또 반전인데 광고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얼굴을 알려져가지고 연기를 시작했을 것도 한데 PD분은 좀 바지가랑을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배우가 됐다는 얘기 되게 좋았어요. 아니, 봉만님에 이어서. 아, 제가 그 미스 땡땡을 못한 한이 있는 거야. 네. 그래가지고 KBS도 넣고 TBC도 넣고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시험을 보러 다녔는데 TBC하고 KBS하고 이게 발표가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발표 그날 할 줄 모르고 다른 방송국 가서 최종 오디션을 보는데 어떤 친구가 오더니 김미숙 너 KBS에서 찾는데 너 여기 와 있으면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KBS에서 나를 왜 찾아? 그랬더니 최종 발표를 오늘 오후에 했다는 거죠. 당선이 됐다네요. 네, 합격. 그러면 합격인데 내가 왜 여기 있지?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오디션은 해야 되니까 이쪽 오디션 다 하고 KBS를 넘어갔더니 저녁에 한 5시쯤 됐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제작부를 다 들어갔어요. 네. 그랬더니 김미숙이잖아? 뭐 이러면서 야, 너 어디 갔었어? 그래서 제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어디 갔다 왔다 그랬더니 무슨 볼 일이냐는 거죠. 근데 그냥 거짓말로 친구가 외국 유학 가는데 공항 갔다 왔다고. 그 핑계도 되게 우아한 거네. 보통 그 친구가 밥 먹었다든지 친구가 아프다든지. 그러면 친구 따라 강남 가지, 유학 가지. 너는 너의 평생을 걸고 오디션을 본 애가 왜 그 시간에 없냐는 거죠. 그래서 집에 가래요. 그래서 여기서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야.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아. 근데 어렸을 때부터의 나의 꿈이 여기에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저 못 가요 그랬더니 가. 저 못 가요. 왜 못 가니? 그래서 전 꼭 배우해야 돼요. 그랬더니 참 이렇게 무대뽀가 있어? 막 이래서 저 이 부장님 얘 좀 빨리 집에 보내 막 그런 거야. 우리 퇴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 못 가요. 그러니까 붙여주세요. 그랬더니 붙여주세요. 붙여주세요. 안 된대. 가래. 진짜 안 될 것처럼. 그래서 마음으로는 되게 갈등했어요. 내가 여기 차고 나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 앉아서 끝장을 봐야 되나. TBC도 있었잖아요. TBC는 이제 내일이야. 스케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모르는 스케줄. 여기 하나 확보하고 여기 확보해야지. 그래서 내가 저 절대 못 간다고 그랬더니 정말 7시가 되니까 그때가 2월이었거든요 깜깜해지는 거예요. 여의도가 막 바람 뿐인 여의도. 집에 가래. 그래서 못 가요. 안 가요. 그랬더니 나중에는 얘 내일 아침 9시까지 오라고 그러고 빨리 보내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갔더니 제가 안 나타나서 마지막 10명을 뽑았는데 10명을 누굴 하나 넣으셨어요. 네. 제가 가니까 11명이 된 거예요. 거기서 마지막 날 다시 5명은 떨쳐내셨어요. 그래서 이제 6명 중에 돼서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, 제가. TBC는? 이거 박수해야 된다. 나 얼마나 힘들게 배우 됐는데. 제가 만난 분 중에 가장 우아하게 자기 자랑을 하시는 분.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했어요, 그죠? 라디오 DJ도 하시고 유치원 원장님도 하셔가지고 투잡 이렇게 뭐 다른 일들을 하셔도 되게 그
럭셔리하는 것만 하셨네요. 우리가 유치원 원장 선생님, 라디오 DJ 한 20년 한 것 같아요. 이야, DJ만 20년 하셨어요. 아, 저는 정말 미모도 너무 부럽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 부러워요. 이렇게 나긋나긋하시게. 네. 네, 목소리가 독보적으로 좋다는 건 언제 처음 아셨어요?